시장 전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참 아쉽게 지금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도 같은 이슈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전일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게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실적 호조 섹터들 위주로 상승하는 뭐 괜찮은 모습들 나왔습니다.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상당히 큰 금액을 대규모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고 이 16일보다도 17일이 더 좋은 모습들이 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시 좀 하락도 갔다 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수급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장 막판에 사실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우크라이나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하락폭이 국내보다 훨씬 컸죠. 그 이유를 본다라면은 우선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패스트리가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일에도 국내 증시를 보신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 코스닥 쪽에 소프트웨어 이 업체들 그리고 이 바이오 업체들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은 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미국도 나스닥이 좀 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 나스닥 회사인 이 패스트리가 부진한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안 그래도 이 블라드 연은 총재의 발언들이 시장에서 부담을 느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많이 냉각이 되는 이 굉장히 좀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악재가 좀 겹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모두 다 하락을 할 때 더 낙폭을 키우는 거는 실적이 가른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내일 저희가 휴일이잖아요. 주말을 앞두고 좀 더 관망세가 더 짙게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국내 증시는 이 박스권 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우려감과 미국 증시의 낙폭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한다고 해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은 한 2,8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마침 악재가 터졌죠. 상단에 가까워졌는데 악재가 터졌다. 떨어지기 딱 좋은 핑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좀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되고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장이 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전일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이 반도체가 중심이 된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두 번째가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운주인데요. 이 세 섹터의 공통점이 있죠.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상반기 내에 메모리 가격, 디램 가격이 반등한다. 은행주들은 예대 마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해운주들도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이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조 섹터 그리고 아니면 실적이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이 가이던스가 있거나 확실함을 가진 그런 섹터들, 실적이 좋아진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실함을 가진 그런 섹터들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는 은행, 반도체, 해운, 전일 많이 샀던 이 해운주까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